그냥 저냥 뭐안 죽을 만큼 아픈 거지. 아이고. 아유, 괜찮다니까. 나랑 살아서 올라간 혈압이야. 웃지 마라. 웃지도 못하게. 너 당신 이러고 있어도 돼? 오늘 당신 마지막 출근 날인데 빨리 서둘러야지. 말하지 마. 혈압 재는데. 나한테는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 저, 아버지. 새벽부터 고생 많았다. 아버지, 저기, 이제 그만 어머니께 나영이 일 말씀드리죠. 언제까지 숨기실 작정이세요? 말해야지. 아버지 힘드시면 저라도 어머니랑 식구들한테 얘기. 뭐예요? 출근 준비 안 하고 두 사람 무슨 밀담이에요? 빨리 씻고 식사해요. 잘한다 장세벽. 우유값 물어줘, 스쿠터 부셔먹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버려요 아주. 나 같으면 화병 나서 들어 누웠겠다. 들어 누우면 돈이 감처럼 떨어진대냐? 우리 원룸 전세빈 제비가 물어다 준대? 밥 먹어! 그러고 평소 땐 제발 그 고글 좀 벗고. 아우, 노린제비 사장. 한 달 내내 돌려봤자 겨우 30만 원 받는데 거기서 그걸 물어내래? 물어다닐 때 그냥 확 물어주지. 그래도 행복해. 야, 사람이 너무 낙천적인 것도 병이다. 그러다 살짝 맛이 가는 거지. 이렇게. 사실 나 지금 이러고 싶은 마음이야. 나한테 온 행운이 얼만데. 근데 저건 뭐야? 우리 집에 이사올 사람 선물. 혼자 사는 자취생이래. 외로울 때마다 저걸 친구 삼아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그러라고. 와우 와우, 대단해. 완다풀 브라보. 이제는 오지랖까지. 야, 근데 뉴스 보니까 요즘 대학 등록금 장난 아니더라. 도대체 대학 가려면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되는 거야? 아, 집은 또 언제 사지? 디자인 공부하러 유학도 가고 싶은데. 얼씨구 얼씨구, 집을 사? 유학을 가? 야, 차라리 기적을 바래라. 우리 이사갈 원룸 보증금도 겨우 모았어. 복주씨, 그동안 나한테 일어난 일을 보고도 기적을 안 믿는 겁니까? 걱정 마.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야.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다고. 절망하면 지는 거, 지구는 우리 거. 그래, 뭐 이왕 갖는 거 지구가 아니라 우주가 우리 거다. 가자! 가자! 예! 서민정 여사님, 옆에 앉을 수 있을까요? 그래. 둘이 지금도 계속 거기 있다고? 그 호텔 확실하지? 알았어. 지금 바로 일어설 테니 기다리고 있어. 김 부장 대기시켜줘. 그리고 3시까지 스케줄은 전부 다 비워놔. 자, 브로콜리도 먹어. 이게 비타민 C가 레몬의 두 배래. 어머, 아니 당신 이 시간에 여기를 어떻게? 내가 전화했어. 아버지 오셨어요? 기다려봐. 아빠 왜 이제 와? 내가 정말 엄마랑 오빠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이거 완전 둘이 애인이야 애인. 너 이 녀석 한국에 오자마자 나한테서 엄마 뺏어가기냐? 너 너무 이기적이다. 아유, 그만들 해요. 호세 2년 만에 귀국했어요. 집에 온 지 겨우 3일인데 이 정도도 못해요? 그래도 나보다 너무 좋아하면 섭하지. 안 되겠다. 너 이번 주 집에서 쉬게 하려고 했는데 질투나서 안 되겠어.
일본 출장 갔다 오자마자 당장 출근해. 여보, 호세 아직 식차 적응도 덜 됐어요. 서여사, 밖에서 보니 더 미인이신데. 응? 아빠, 구원투수로 불렀더니 더 하시네, 정말. 그럼 아저씨는 내일부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정년퇴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간두신다니까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달포전인가? 갑자기 한 3일 결근하고 나오더니 그때부터 운전을 영 불안하게 하더라고. 아니 뭐 관두고 사장 된다니 말릴 수도 없는 일이고. 참, 김 부장님 언제 저녁 초대 한번 하고 싶은데 30년 동안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줬는데 그 정도 감사 인사는 해야죠. 넌 집에 초대할 여자 없어? 네? 미국서 여자 없었어? 예전에는 여자친구도 곧잘 집에 소개하고 그러더니? 미국서는 없었고요. 어머, 미국서는 없었다면 그럼 한국에선 있는 거네? 누구야? 우리도 아는 여자니? 네, 지금까지는 그냥 친구였고요. 오늘 대시 좀 해볼까 하는데. 응? 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분은 잘 되면 그때 이야기할게요. 뭐? 그래, 그래, 그래. 아저씨, 잘 계셨어요? 그래, 귀국했다는 얘기 들었다. 아, 이제 진짜 어른 다 됐네. 멋있다, 참. 나영이랑 태풍이 쌍둥이들은 잘했죠? 아, 그럼. 그래, 맞다. 셋이 초중고 동창생이었지? 기억나네. 언젠가 태풍이와 호세의 이, 응? 야, 태풍이 한 방에 이래서 코뼈가 시원하게 풀어져서는. 응? 공연한 말씀을, 다짐한 얘기를. 자, 그럼 당신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복지관 개관식도 있고. 응. 호세 에스코트 받을래요. 부장님, 마지막 운전 부탁드릴게요. 아, 예. 다녀올게. 닫으며 나온다. 오른손으로 바꿔주며 인사를 한다.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커피를 뽑는다.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선생님, 내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은 그 핑크색이 참 잘 어울려요.